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스트래티지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전략. 전략가? 네. 투자 전략가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뭔가 좀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전쟁도 아니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비슷하네요. 네. 네.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의 저 바이러스 저거는. 일단 네. 병리학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되고 지금 어쩌면은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은 감안해봤을 때 분명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경계해야 될 변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증시가 이걸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흔들린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딱 맞춰서 떨어지고 경기가 올라갈 때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과거 뭐 예를 많이 드는 게 사스나 뭐 메르스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감염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저점을 찍고 올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증시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조심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변수는 맞는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똑같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걱정 마세요. 네.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럼 그쪽 반대쪽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질문이 다 소화가 돼야 네, 그렇죠. 안심이 네. 될 테니까. 네. 일단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스 때 네. 그 전에 메르스 때 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던 거는 알겠다. 네. 그렇죠. 쌌을 때 되게 힘들긴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아주 길게 보면 긴 투자라면 네. 뭐 그거 가지고 세상 바뀌지는 않다. 네. 그런데 이번 건 다를 수 있잖니. 그렇죠. 그거 어떻게 비슷할 거라고 보고 벌써 지금 나타나는 감염자 수 네. 혹은 사망자 수 뭐 볼 때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분들 없었잖냐. 네, 네, 네. 그게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네. 두 번째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가 창궐할 때는 죄송합니다. 중국 경제가 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그렇죠. 적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꽤 커서 네. 거의 앞바퀴랑 비슷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사춘기인 거랑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사춘기인 거랑 다르다. 그 여파까지 감안한 건가라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에 네, 네.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사스랑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진원지도 중국이고 좀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사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발생한 건 12월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네. 정부가 인정한 건 4월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특별한 정부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치사율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9% 이상이 됐었고 예.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점이 4월 2일이었거든요. 언제? 2003년 네. 4월 2일 날 공식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대응을 하자 라는 거를 공식 인정하고 그랬는데 딱 한 달 만에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늦은 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시점을 보면은 12월 초중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뭐 지금 언론이 나오는 부분들 SNS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미 여러 군데서 방역을 하고 맞고 그리고 우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일단은 격리 조치를 하고 굉장히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속도나
뭐 대응은 그때보다 더 잘한 건 없는 것 같으나 네. 대응의 강도나 네. 뒤늦게 정신 차린 모습들을 보면 네. 그래도 예전의 중국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치사율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또 하나 또 긍정적인 거는 중국이 이렇게 대처하는 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뭐 전 세계가 적극 대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이 아니 중국 이외의 그런 국가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스 때처럼 어떻게 되는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사스 때랑 같다 아니면 사스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공포를 볼 근거도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네, 예전과는 다르게 비중이 커졌다. 일단은 2003년에 중국 GDP가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3%밖에 안 됐거든요. 네. 지금은 16%입니다. 그 봐요. 네. 4살짜리가 이제 16살 네, 된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자극할 수 있고 충분히 영향을 일 정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나 뭐 2000년 이후 감염병이 11번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네. 그런데 경기 흐름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단기 충격이 있긴 했지만 경기 흐름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적인 예로 2003년 사스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출렁이긴 했지만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요. 그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늘 그렇다. 네. 큰 배도 그렇게 네, 움직이고 맞습니다. 작은 배도 그렇게 네. 움직이더라.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뭐 좀 길어지긴 했지만 3개월 정도 가긴 했지만 뭐 한 달 만에 일단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경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출렁이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2003년에 수출 증가율이 36%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복원력도 빠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아마도 관건은 3개월 이상 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전 감염병이 전염되는 과정 그리고 속도 그런 것들을 조금 제어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비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도시가 폐쇄되고 하면 예전에는 그렇진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진 않았으니까. 근데 감염자는 자꾸 나오지만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네. 마트는 열고 네. 나는 물건을 사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감염되는 분도 생기고. 근데 지금 중국은 전반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쇼핑몰이나 뭐 그런 데 좀 소비 충격은 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네. 근데 전체 소비 충격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체 소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소비 증감이나 규모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소비는 많이 줄었죠. 살 거는 다 온라인에서 사든 어떻게 사든 산다. 네. 전염병 돈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네. 입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온라인이나 이런 그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 충격은 분갑이 하겠지만 그거를 뭐 2003년처럼 쇼크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안 문제라면 네. 말이 또 꼬이네요. 네. 이런 게 괜찮으면 도대체 그럼 경제에는 뭐가 위기인 겁니까? 뭐 할 때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번질지 모르고 도시를 폐쇄한다고 하고 이런 것도 괜찮으면 도대체 안 괜찮은 건 뭡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죠.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스 때보다도 대응력이 강하고 그리고 네. 시점도 처음 발생했던 시점과 정부가 대응하기 시작한 시점도 좀 빨라졌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공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뭐 3개월 이상 6개월 네. 뭐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확산되는 흐름들이 3개월 이상 간다 6개월 이상 간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못 잡으면 네. 못 잡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는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망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면 좀 단기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퍼졌다는 뜻이고 네.
그럼 그 나라의 대응 능력에 따라서 덮어지거나 네. 말거나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점이 중국이고 진원지가 중국이고 중국 내부에서만 사망자가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는 없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만 잡히면 오케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한에 접근한 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감염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이런 사태를 그리고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조금 더 왜요? 그 말은 감염됐다는 뜻인데 전파됐다는 뜻일 텐데 전파됐다는 뜻인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네. 그 안에서 이 한 종의 바이러스가 움직인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예. 우한에 갔다 오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알겠어요. 기본 전제가 지금까지는 뭐 네. 그렇게 굳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애매모호했거든요. 안 그래도 내릴만한 네.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과열권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 4.4분기 실적 시즌을 좀 확인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시점에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커지면서 네. 굉장히 큰 조정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 지배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가격이 좀 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2003년 케이스를 보면은 사스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전에 그 사스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코스피는 20% 빠져 있었습니다. 카드 사태라든지 SK 사태, 미국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내릴 때 되는 거는 이거 아니라도 내리는 거고 네. 이거라서 뭐 더 많이 내릴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 또 특히 보니까 감염자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더군요. 네, 네.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게 정말 확산이 돼서 빠르게 늘어나는 건지 현지로 의료진이 급파되다 네, 보니까 네, 네. 진단을 이제 막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카운트가 더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요. 이미 지금. 많이 감염이 되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으나 네.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그래서 한 지금 2주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복 기간이 2주라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처음 발생하고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 1월 초 중순이라고 가늠해서 본다면 향후 한 달 정도 뒤를 보는 것들이 잠복기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로 좀 확인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해요. 네, 네.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젊은 분들은 네. 치료가 되는 걸로 그리고 과거 이런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도 본다면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그거 하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깨끗하게 씻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가 망가진다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민 전략가님께서도 네. 약간 오늘 뭐 코막힘 뭐 내지는 약간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은데 열은 없으세요? 열은 없고요. 항상 이러고 늘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면은 계속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산 평택 뭐 당연히 좀 없습니다. 신사동 안 갔다 왔어요? 네. 그냥 집에 사무실과 집만 연휴 내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닦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네. 마스크 뭐 N95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스크도 왜 하라고 하냐면 네. 마스크를 하면 이제 손에 묻은 거 여기저기 네. 입이나 코에 잘 안 닿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리고 하더군요. 만약에 보균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남한테 전파도 안 시킬 수 있거든요.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본다면은 한 감염자가 병원까지 오는데 마스크를 하고 자기 혼자 철저히 방어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확 그 번진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도 마스크를 쓰는 것들이 좀 네. 예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도 그러더군요. 제가 이제 넓게 보면 4, 50대 그러면 제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이런 거는 4, 50대 남자들이 문제다. 말 되게 안 듣는다. 좀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맞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말고 네. 손 좀 깨끗이 씻고 맞아요. 기침할 때 꼭 좀 가리고 하고 마스크 쓰고 손으로 또 가리지도 말고 이렇게 뭐라 예, 예. 이렇게 옷 기술을 예, 이렇게 막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딸아이를 봐도 그 유치원 같은 데서 그렇게 교육을 받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기침을 할 때는 옷으로 가리고 해라. 네. 그래가지고 전 옷으로 가리고 할까 하다가 양복이라서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예. 손으로 막으면 결국 손에 다 묻어 있게 그쵸. 되니까 다시 그걸 다른 데 네, 묻히고 다니면 똑같은 거다라는 네. 거죠. 깨끗이 몇 초 닦든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은 따르는데 네. 그렇죠. 제 또래인 남성들만 괜찮아 이러고 다 살았어 이러면서 각성하자는 네. 그래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켜봐야 되긴 하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전망은 베이스 시나리오상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네. 아니면은 1월 말 2월 중순이 됐는데도 확산 속도가 줄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감염자 사망자가 막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소비도 같이 네네. 단기간이나 뭐 위축될 네, 위축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에 관한 한 전문가는 이 자리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경민 전략가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나쁜 쪽이든 좋은 네, 쪽이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다만 저희도 이런저런 취합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지 그 정보 자체도 사실 잘 안 나오고 있긴 하니까 네.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투자자들에게 이런 식의 조언을 하고 있구나를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없었다면 네. 올해는 뭐가 변수였을까요? 올해 전체를 본다면은 일단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든 단기 가격 조정이든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추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핵심 변수로 보는 것은 저는 트럼프랑 IT라고 두 가지 팩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나 전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트럼프랑 IT를 꼽은 이유는 저는 올해 장세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단순하게 유동성에 기댄 흐름보다는 일정 부분 모멘텀이 좀 붙어주지 않을까 가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를 생각한 것은 뭐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네. 1차 무역 합의가 있었던 거에서 이어서 2차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IT. 생각보다 IT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속도나 강도가 좀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요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5G 모멘텀 좀 생각보다 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G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도체 매출에 대한 전망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서버 투자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서버 그로 인한 반도체 수요 이런 네.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망치가 2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G 통신망이 다 깔릴 거고 네. 소비자들은 LTE에서 5G로 넘어갈 거고 네. 그렇게 할 만한 유인이 충분히 계속 쏟아질 거고 네. 그럴 것이다. 일단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만 하더라도 2020년에 5G 스마트폰이 얼마 팔릴 거냐 물어봤을 때 2019년 2월에는 2600만 대 팔릴 거다라는 게 전문 기관들이 전망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예. 지금 2억 됩니다. 2억 1000
반대 정도로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시기는 같은데 예상 네, 시기는 같은데 네. 그때는 별로 안 팔릴 거예요라고 네, 하던 분들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어? 잘 팔릴 것 같아요. 네네네네. 라고 마음이 바뀐 건 네. 뭐 때문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은 5G 통신망이 잘 깔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깔릴 거라는 것들을 조금 컨빅션 있게 가져가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작년에 설마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데 네. 망이 안 깔리겠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중국 쪽에서 통신망 깔리는 속도들이 좀 빨라지고 있고 일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5G 설비를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화웨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발주를 거의 안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나 뭐 화웨이는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일본 쪽에서도 통신망이 깔리는 수주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퍼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우리나라도 안 터진다 뭐 터진다 뭐 속도가 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일본 네. 하기는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괜히 형식적으로라도 네.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올림픽이 또 7월입니다. 좀 빠른 편이 있어서 네. 좀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속도가 사람 많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네. 실시간 이렇게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IT는 반도체 수요 괜찮을 것 같다. 네. 트럼프가 뭐가 변수라고 하셨죠? 2차 무역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랑 사이 괜찮을 것이다.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지 않냐. 네. 60, 70%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거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는 상수. 근데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네. 작년 9월 기준이긴 한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서베이란 결과를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관세가 증가하는 것이 해롭다. 미국 경제에 해롭다라고 서베이하는 사람들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한 20% 30%대였고요. 지난번 조사했을 때 6월에 조사했는데요. 그때는 50% 초반이었습니다. 관세가 부정적일 것이다. 네. 사실 관세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판단을 굳이 바꿀 이유는 없을 텐데. 없을 텐데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네. 피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절반 이상 58%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트럼프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경제 특히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을 때린 걸 텐데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아나라고. 네. 살아나라고 했는데 그게 관세다 보니까 이게 리바운드가 돼서 우리도 당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정치 그 무역 분쟁 패권 전쟁의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역 합의를 하면서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제재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관세라고 뭉뚱그려서 때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피해를 보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게 폭격을 네.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트럼프는 바뀔 것 같다. 네. 그래서 2차 무역 합의가 언제쯤 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네. 제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트럼프의 성향상 대선 레이스 때 이런 성과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닐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증시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변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가세하게 된다면 경기는 회복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라고 본다면 2017년, 2016년 트럼프 대선 레이스 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이고 신흥국에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드릴 질문은 그러면 여전히 스틸 S&P 500 투자하는 게 맞냐? 네.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제일 강하게 맞았던 네.
한국 증시가 더 유명할 것이냐? 한국 증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한국 증시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IT, IT 섹터 많이 네. 오른 네. 고점 논란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라 아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증시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요 네 종목이 아마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 모멘텀이나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고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2021년에는 더 높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올해는 한 4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전체 기업에서요? 네. 전체 기업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한 42, 3% 정도 됩니다. 네. 시가총액 비중은 한 30% 좀 넘는데 근데 내년에는 60%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목들은 더 답답해진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IT 주도력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2021년에 대해서도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는 컨빅션이 있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을 본다면은 IT에 대해서 IT의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2017년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6년 말 2017년 초도 똑같았습니다. 이익은 2013년 수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약간 상회한 정도. 근데 주가는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상황. 비슷한 이익 규모라도. 네. Why? 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실제로 전망치가 연초 대비 2017년 이익 전망은 한 60%. 2018년 전망은 2017년 연초 대비 한 80%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접산의 기울기의 문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반영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2021년까지 이익이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년, 21년까지 레벨업이 쭉쭉 될 거라는 전망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 조정 속도가 2020년보다 2021년이 빠릅니다. 네. 강하고. 무슨 말이냐면 2021년까지 성장할 거야. 성장의 폭은 더 클 거야. 그리고 이익 전망은 더 빨라게 올라가고 있어라고 한다면 2021년까지 그림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연초 대비 연초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2017년 18년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이익 레벨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2020년 이익 전망은 한 3조, 21년 전망은 한 5조가 올라오면서 네. 2021년 전망치는 이제 2017년 전망치, 2017년 실제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를 맥스로 놓고 볼 거냐? 네, 그렇다면 지금이 주가가 5번데. 5번죠. 근데 2년, 3년 후에 실적까지도 열어놓고 네. 반영하는 걸 테니. 그리고 그 전망치가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본다면. 네. 지금 시점에서 이익을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G가 확산이 되면 재작년에 한참 뜨겁게 야 데이터 센터에 네네. 지금 공간 잡아놓는 게 장땡이야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쵸. 투자를 하던 그 시절보다 네. 더 뜨겁게 투자를 할 거다. 그것까지는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네. 5G 얘기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왜 5G를 꼭 쓴답니까? 네. 라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5G를 써야만 하는 킬러 앱이 있어야 5G가 네. 계속 확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정부가 이거 쓰세요? 라고 해서 깔아놓을 수야 있으나 네. 그러나 사람들이 뭐 LTE나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 투자가 거기쯤에서 멈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 가파른 기울기도 안 나올 테니 그게 걱정이죠. 그 스마트폰도 다양한 좋은 카메라들 만들어지지만 네. 실제로는 지금 4K인데 8K, 8K 해상도로 찍어봐야 그쵸. 사람들 눈에 별 차이 없을걸요? 네, 네, 라고 네. 하면 8K가 이제 등장해서 용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뭐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게 고민거리예요 항상.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전망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21년까지는 간다. 그리고 2021년 5G 스마트폰 판매 대수 전망은 2020년이 뭐 2억 대, 2억 천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2021년 좀 러프하게 하는데 4억 대 많은 데는 5억 대 이상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20년, 21년 모두 두 자리, 두 배 이상의 점프업을 한다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꺾인 다음에 조금 꺾인 모습들이 확인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된 꺾이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이 시장을 장악할 텐데 네. 그렇죠? 서로 네. 양쪽이 다 부딪히니까 네. 이런 질문 드리면 답 안 해주시겠죠? 네. 둘 중에 누구일까요? 네, 그거는 노란색일까요? 초록색일까요? 그거는 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긴 할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잘 팔릴 거예요. 여기만 네. 시장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겠네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아무리 봐도 뭐 초록색은 좀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합니다만 네. 한국에서 한국 시장이 제일 클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장성이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제가 뭐 해외 운용사분들이나 뭐 만나보면은 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향후 상장할 수 있는 자회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쉬운 플랫폼. 그러니까 한쪽은 메신저의 영역보다는 인터넷의 영역에서 조금 강자로 자리 잡고 있고 네. 한쪽은 메신저의 영역에서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걸 더 많이 보시나요? 아 제가 보는 하루 종일 보는 것 중에 초록색 많이 보냐 노란색 많이 보냐 이건 우리나라에서 집이 어디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하게 예민한 질문입니다. 그쵸. 답할 수 없어요. 너의 성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용도가 좀 다르진 않습니다.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네. 용도는 다른데 하나는 메신저고 하나는 네. 검색창이니 근데 네. 지금 현재 본다면은 이미 은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둘 중에 누구냐 하면 외국인들은 그런 쪽에 좀 더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 중심축이 있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는 쪽에 근데 초록색도 맘만 먹으면 뱅크 라이센스 하나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융당국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쪽이 안 네. 달라고 하니까 못 주죠. 네. 주고 싶어 죽겠어요. 오죽하면 T 같은 애들한테 설득해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몇 네. 한참 뒤 우리나라에는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두 군데 은행이 잠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뭐 나오고 있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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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성장성, 장기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종도 네.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미국 쪽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싸고 성장성이 더 큰 업종들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비슷한 섹터 내에서 계속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돌 텐데도 네. 그래도 그 시장 크다고 본다는 거죠?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네. 알겠어요. 그쪽 섹터 애널리스트 모셔서 여쭤봐야 될 문제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평소에 이런저런 고민하신 듯 하여서 네. 여쭤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가서 그 봐요 녹색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도 있고 그쵸. 제 말이 맞죠? 노란색이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새로 나온 주황색 저건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초기 국면이고 지금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둘 다 좋게 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좀 설명은 안 되는데 네. 한 10년치 반영하고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2007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07년에
조선업종이나 그런 종목들이 아주 핫했을 때 네. 혹시 그때 이익 전망을 몇 년치 거를 끌어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때도 주니어였나? 뭐 리서치 센터에 있었고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007년이었는데 2012년 수주까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했습니다. 할인은 5년 하고? 네. 하려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을 하는 그리고 상승을 하는 전망치와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선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현상에 대해서 아침에 나오셨던 김학균 네. 센터장님은 네. 저하고 이제 둘 다 독서토론 미달란 아. 두 분인데요. 그분은 사람들이 워낙 그 주가가 오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긴 하더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설명이야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네. 되는. 네. 그러면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상황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IT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맞춰주면서 리즈너블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더라도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경민 전략가님께서 전망하셨듯이 큰 문제 없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네. 질병도 시장도 시장도 뭐 질병이 가라앉으면 시장도 가라앉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내일 이어서 저희는 또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 항상 고민거리 해요. 3% 늘 고민하는 게 이제는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뭘 들으면 좋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듯 뭐 소프트웨어나 뭐 네. 이런 쪽들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을 네. 때 관련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맞아. 그 매달 얼마씩 내는 소프트웨어들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네. 미국엔 어도비,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몇 개 있죠. 네. 그게 저도 몇 개 그 신청해 놨거든요. 네. 한 달에 얼마 결제하는 걸로 네. 해지를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면 어떻게든 찾아서 해지를 할 텐데 이게 아 이거 참 시간 나면 해지해야지 하고 네.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네. 주기적으로 카드를 바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 잃어버렸어요 다시 발급해 주세요 네. 하는 게 편해.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상황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것도 구독 경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템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좀 여기서 마칠게요. 예.